안녕하세요. 저는 김안과병원 라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규현입니다. 라섹과 같은 굴절 수술은 사실 젊은 분들이 주로 하는 수술인데요. 이제라도 수술을 받고 싶어 하시는 40~50대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40~50대에서의 라식 수술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교정술은 되게 젊은 분들이 받는 수술이지만 40~50대 분들도 수정체의 노화가 오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백내장이 없는 45세 환자분도 라섹 수술을 받으신 적이 있는데요. 사실 2~3디옵터 정도의 저도수 근시의 경우에는 안경을 벗으시면 근거리 생활이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라섹의 필요성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의 경우에는 안경을 벗더라도 가까이 잘 보이는 거리가 15cm 이내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실생활에 불편을 갖게 되고 이 경우에는 굴절 교정술을 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교정이 되지 않게 유의하면서 혹은 미세하게 양쪽 도수의 차이를 두어서 수술을 하게 되면 근거리와 원거리 모두 만족하게 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에서의 라섹처럼 완전히 만족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노안이란 수정체가 거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초점을 잡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돋보기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 노안이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쓰던 안경을 벗어야지만 가까운 것이 보이는 것이 노안일 수 있습니다. 노안 자체의 해결에 라식 수술을 이용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시가 없는 눈에서의 단순 노안 라식은 각막의 굴절률을 변화시키는 방법으로 수술을 할 수 있지만 몇 년 내에 다시 퇴행이 돼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서 조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근시이면서 노안이 오신 분들은 양쪽 눈의 도수를 약간 다르게 해서 근시 교정술을 시행하게 되면 수년 동안 원거리와 근거리 모두 만족하는 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40대 이후라도 안경을 벗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감을 표현하십니다. 하지만 시력 교정술을 받아도 수정체의 노화, 즉 노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교정 효과가 좋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근거리 시력에 제약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내장 등의 다른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원거리 시력도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 재수술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제한점이 많아 추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등 다른 수술 방법으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는 시점에서 백내장 정도랄지 노안의 정도 그리고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수술을 결정해야겠습니다. 간혹 예전에 시력 교정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나중에 노안이 빨리 오지는 않는지 물어오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라섹은 각막의 굴절률을 조절하는 수술이고 수정체 노안은 수정체 탄성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둘 간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예전 수술에서 과교정이 되어서 원시가 생겼거나 하는 경우에는 노안이 조금 빨리 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과거에 비해 노안이 빨리 나타나는 이유는 근거리에서의 PC 작업이나 스마트폰의 사용 등 가까운 곳을 보는 작업들이 많아지면서 오랜 시간 안구의 피로가 쌓이면서 수정체 조절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노안의 시기도 앞당겨지게 됩니다. 시력 교정술은 각막의 굴절을 교정하는 수술로 수정체 조절력이 감소해 발생하는 노안과는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 모든 수술이 마찬가지겠지만 40대에서 시행하는 라식 수술은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 충분한 전문의와의 상담 그리고 눈 상태에 대한 정확한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40대 이후에는
수술 후라도 백내장, 망막, 다른 눈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오늘은 40, 50대에서의 라식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안과 병원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